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S&P 킷 메이크 스포츠 중갑 B파이터입니다. S&P가 슈퍼 미니 프라에서 쇼크관 모델링 프로젝트로 브랜드 네임과 함께 방향성을 바꾸면서 발매 라인업도 다양하게 세분화됐는데요. 그 라인업 중 하나가 바로 이 S&P 킷 메이크 스포츠예요. 이 라인업 S&P의 고유한 컨셉은 살리면서 로봇이 아닌 인물에 초점을 맞췄다는데, 그럼 바로 저와 함께 살펴보러 가보실까요? 먼저 구성품으로 블루비트 본체, 인풋 매그넘, 스팅어 블레이드, 스팅어 드릴, 펄세이버, 교체용 손 3쌍과 검지만 펴진 왼손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관을 살펴보면 앞, 옆, 뒤, 옆, 다시 앞. 이 친구가 나온 작품은 중갑 비파이터란 작품인데 메탈 히어로 시리즈라 불려요. 메탈 히어로 하면 우리는 스필반, 뭐 자스피온, 더 나아가서 가부타크, 로보타크를 떠올리죠. 지금은 후속 작품이 나오지 않아서 영업 종료라는 분위기인데, 작품성에서 특수 촬영물에 다른 특수 촬영물에 뒤지지 않거나 더 낮다는 평이 있어가지고요, 매니아층이 상당히 두터운 편입니다. 눈에 띄는 이유라면 당연히 메탈 히어로라 불릴 만한 금속 느낌 물씬 풍기는 슈트 디자인과 특유의 질감 표현 아닐까요? 블루비트란 이름의 이 친구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계적인 디테일로 가득 차 있어요. 전체적으로 메탈릭 블루 컬러를 메인으로 원작의 금속 질감을 재현하려 노력을 했고요. 소체 스티커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도색과 사출로 실버 부분을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벨트의 골드 포인트, 헤드의 블랙과 레드 역시 잊지 않고 도색돼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눈이 가는 건 캔디 토이라 믿기지 않는 이 디테일. 야, 머리부터 한번 볼까요? 가득 차 있는 거 이거 보이세요? 야, 복잡한 패널 라인이 내부 회로도를 연상시키면서 구동 원리나 에너지의 이동 같은 것들을 상상하게끔 만들고 있고요. 등으로도 느껴지는 이 정보량. 야. 자, 그리고 팔뚝, 몸통, 허벅지 이렇게 삼각 트라이앵글 존이 한동안 쳐다보게 만듭니다. 만족스럽다. 계속해서 가동을 살펴보면 목 뒷부분에 이렇게 분할을 해둬서 고개를 이런 식으로 꽤 많이 젖힐 수 있어요. 그리고 목 상단과 하단의 볼 조인트로 머리의 회전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시선 처리 아주 좋고요. 어깨는 이렇게 앞으로 뽑을 수 있는데 위로 들어올릴 수 있는 축이 없어서 팔은 이렇게까지 거의 90도 정도만 들어올릴 수 있어요. 팔꿈치는 이중관절을 채용해서 이만큼, 손목은 볼 조인트, 몸통은 생각보다 제한이 있습니다. 벨트 위쪽으로 앞으로는 이만큼, 뒤로는 이만큼, 그리고 좌우는 이 정도. 회전은 걸리는 거 없이 360도 가능하고, 고관절 구조가 독특한데요. 스윙하는 축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최대한 디자인을 해치지 않으면서 가동 범위를 확보하려 한 것 같아요. 아래축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위측은 이렇게 보이시면은 여기 엉덩이 부분이랑 분할이 돼서 위축은 이렇게 가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옆으로 벌리는 거는 다소 제한적이에요. 이렇게까지밖에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무릎은 이중관절로 이렇게 접히고요. 발목은 회전과 안쪽 가동 이렇게 가능하고, 앞꿈치도 이런 식으로 굽혀집니다. 그럼 무장을 사용해서 포즈를 잡아볼게요. 아니, 저건 자마루의 괴인! 인풋 매그넘으로 공격하자! 먼저 인풋 매그넘의 빔 모드를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인풋 매그넘 쥔손과 그리고 검지 편손을 교체를 해주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손을 먼저 교체를 하고 반대쪽 손도 이렇게 인풋 매구넘을 먼저 쥐어줄게요. 사이로 이렇게 넣어주면 준비됐습니다. 볼 조인트 결합을 해주고 조금 더 역동적으로 자말의 괴인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자 급하게 빔 모드 입력 커맨드 입력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스티커로 키패드가 이렇게 재현이 돼 있어요. 구현이 돼 있어요. 여기다가 손을 이렇게 살짝 올리면서 시선 처리가 아주 좋기 때문에 시선을 잘 주고 허리를 굽혀준 다음에 약간 앞으로 걸어나가면서 입력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다리도 이렇게 고관절 연장, 앞쪽으로 연장, 그리고 발 위치 하고 시선 조금만 더. 그러면은 네. 앞으로 걸어나가면서 자말의 괴인을 확인을 하고 바로 빔 모드로 입력을 삑삑삑 110 빔모드 입력하는 것까지 포징을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쉽고 빠르게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뭐더 강력한 공격으로 빔 매그넘에 펄세이버를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장착을 해볼게요. 펄세이버가 무장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위에 있는 이 커버를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하고 아래 홈에 맞춰서 이렇게 위쪽으로 빔 매그넘에 펄세이버를 끼워준 다음에 요거를 아래쪽에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좀더 강력한 상태, 인풋 매그넘의 펄 세이버가 장착이 된 상태의 무장을 이렇게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스팅어 블레이드로 근접 공격 액션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 그대로 손만 좀 바꿔보겠습니다. 스팅어 블레이드를 이렇게 가져와서 편손, 스팅어 블레이드를 쥘수 있는 손을 준비한 다음에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그렇게 말랑말랑 연질은 아니거든요. 근데 살짝 연질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뒤쪽에 홈이 있거든요. 이 홈을 통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걸어주고 엄지를 먼저 안쪽으로 넣은 다음에 싹 돌려주면 편하게 끼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간다고 억지로 벌리면은 진짜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그럼 그대로 볼 조인트로 결합을 해주고 하면은 네 스팅어 블레이드 이렇게 장착을 할 수가 있죠. 얘는 이렇게 좀 펴는 걸로 할게요. 이 스팅어 블레이드도 날 부분이 이렇게 회전하는 원작 재현 회전 가능하고 이 풍뎅이의 등껍질 부분 이렇게 펼쳐집니다. 전개가 돼서 여기에 있는 요거 펜 돌아가는 부분까지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펴고 몸통을 좀 숙이면서 이쪽 손도 편손으로 좀 바꿔볼까요? 편손으로 바꾸면서 이제 스팅어 블레이드로 공격을 촥 하는 느낌으로 시선까지 싹 주면서 이렇게 그리고 무릎은 앞쪽으로 약간 내리꽂는 듯한 느낌. 다리 살짝 벌리고 발목까지 요렇게 조절을 싹 해주고 뒤쪽으로 손을 펼쳐주고 그러면 좀 약간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살짝 굽혀주면은 시선을 좀 들어볼까요? 오 이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찌르기용으로 싹 공격 자, 핫! 요런 액션까지도 간편하고 간단하게 아주 빠르게 포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팅어 드릴이나 펄세이버도 단독으로도 지어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갖고 계시면 혹이나 나중에 또 만들어 보시게 된다면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샥! S&P 킷 메이크스 포 중갑 비 파이터! 재밌게 보셨나요?
메탈 히어로 시리즈가 더 이상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상품으로 만날 수 있고 한편으론 또 새로운 작품을 알게 되고 완전 행운이지 않나요? 세상은 넓고 봐야 할 작품, 만져봐야 할 장난감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지치지 말자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